빨리빨리 안 가나? 여보 지그집 안방이가 하루종일 끼어가노. 마. 비키라 갈게네! 오늘은 조끼 말고 조끼 저번에 했으니까 짠! 수염이 있는데 수염 뭘로 무슨 수염 할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수염을 하나 사봤는데 4번이 맞네? 1, 2, 3, 4 요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으유 수염 좀 깎고 오지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 한숨 날 수도 있지 왜 그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내 이름은 순이랍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제주가 좀 꽤 많아가 트럭 운전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유튜브라고 하지요 유튜브를 한번 또 이렇게 저 찍어보려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트럭 운전을 하게 됐냐 하면은 또 우리 뭐야 순돌이 아버지가 운전을 또 하기를 좀 싫어해가 내가 또 운전을 해야겠다 해갖고 이왕 따는 거 일정을 따자 해가 일정을 땄어요 일정을 땄는데 이게 또 사람이 일이라는 게 또 이래 되고 또 저래 되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또 트럭을 운전할 기회가 생겨갖고 트럭 운전을 업으로 근데 이게 내가 많이 하는 업은 아니고 뭐 가끔 또 도와주고 또 일 생기면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그것도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을 또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이제 많이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면 자 그러면은 우유 배달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유 배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즐겁게 자 사이드미러 한번 확인을 하고 자 갑시다 먹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차가 아이고 잠깐만요 동작 맞는 소리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저 이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자 우리 아들내미가 또 카노 유튜브 내가 또 요즘에는 TV를 안 봐 유튜브를 봐 유튜브에 또 다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뭐 내용도 다 나와 있고 뭐 세상 사는 얘기도 다 나와 있고 뭐 집을 언제 사고 뭐 별 얘기 다 해 아주머니 요즘은 말 많으면 유튜브 잘할 거예요 요점만 말해주세요 자 어쩐 싸가팅이 없는 새끼가 이 댓글을 달아 아드님께서 도지코인 850층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뭔 소리야 우리 집 11층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될 소리야 영하 영하가 아니고 영희 아줌마예요 영희 아줌마 또 헷갈리고 그래 요즘에는 영희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지만서도 옛날에 윽스 흔한 이름이었어 영희 아줌마 하이 말고 영도하이라는 뜻이라고 영도하이라는 뜻이라고? 영도하이가 뭐지? 내가 또 요즘 말을 또 잘 아는데 아들 내미한테 물어봤어 안 그래도 방송한다 하니까 열나 짱나 존맛탱 개꿀 아줌마 진짜 캣짱이다 아이고 아줌마 이 나이 먹은 아줌마인데 아줌이에요 아이고 채널 이름이 미세스 트럭인데 어째 미스 아가씨가 앉아있는겨 하하하하 실례 하하하하 아이고 엄마 내가 나이를 먹고 이런 얘기도 듣고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무슨 좋다 아이가 나이 들고 자 거래가 사실 운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이래 한데 원래 같으면 또 심심하게 또 운전할 텐데 또 이 젊은 친구들랑 또 얘기도 하고
자, 그래봐 또 이렇게 젊은 친구. 아! 엄미 엄마 나 철수인데 핸드폰이 고장났어. 운전 중이면 편의점 가서 구글 히트트 카드 50만원만 사서 사진 찍어 보내줘. 여러분들 제가 저 죄송한데 이 방송을 잠시만 껐다가 다시 켤게요. 예, 아들내미가 이제 핸드폰이 고장났다 해갖고 지금 잠시만 전화로 하는 거라갖고 방송을 잠시 껐다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니 문자로 왔어요.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아 지금 또 왔어. 안돼 방송 꺼야돼. 자 그래갖고 잠시 방송을 껐다 오겠습니다. 아이고 못산다. 뭐하노 50만원 먹고 죽을락 해도 없다. 또 이런거 할때는 차 안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지 말고 저 경치도 보고 산바람 얼마나 이뻐. 산도 싹 봐주고 나무도 보고. 이어서 직진입니다. 자 직진. 빨리 안 가나? 여보 지그집 안방이가 하루종일 끼어가노 마. 비키라 갈게네! 뭐고? 뭐 차를 저래 세워놨노? 벗어! 차를 왜 저래 세워놨는겨? 전 또 먹고 나 못 산다. 거기 코스형 갓길에 차 멈추세요. 아저씨요 야, 못 지나갑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내 시간이 너무 늦어가 가면 안 됩니까? 야 일로 한번 갈게요. 예, 한 번만 갈게요. 예 괜찮다. 아이고 이거 뭐가? 밤이 됐어. 영야 안 줬나? 아침에 방급 교차로에 하얀 소복 입은 처자 못 받는 게 썰건 모자를 쓴 것 같던데. 뭐 카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침에 밤이라 적적한데 도지산 순간 한 목적 뽑아주시죠. 내 이름은 순이랍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딱 맞게 왔어. 딱 맞게. 뒤에 크락션 올리는 거 왜 이렇게 뼈 아프게 들리냐? 됐다. 자 이렇게 또 배달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